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 만에 사이트 만들기 또 다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웹 호스팅을 공짜로 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웹 호스팅이 공짜로 가능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사용하고 검증된 방법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제 크래플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만들었던 브랜드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파이어베이스의 호스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브랜드 사이트 같이 사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요금을 사용하면 되고, 크래플은 이제 사용자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요금을 쓰는 만큼 이제 내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좀 확장된 요금제죠. 그러나 정말 적게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무료로 사용하는 방식.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고 질의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지 사용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저희는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백엔드 애저 서비스, 바스라고 그러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사실 독자적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구글의 하나의 중요한 멤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호스팅뿐만 아니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 내용은 제 강의에 보면 앵귤러 파이어베이스 완전정복이라는 강의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그중에서 호스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구글의 지메일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firebase.google.com에서 고투 콘솔로 가요. 이제 콘솔로 가면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주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앵귤러 파이어베이스 완전정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프로젝트는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해도 되는데, I love 크리에플 이렇게 할게요. 도메인을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 love 크리에플.web.app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고유의 URL을 제가 쓸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어널리틱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좋겠죠?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선택하세요. 이러면 디폴트 어카운트 포 파이어베이스 뭐 아무거나 선택해줘도 되고, 새로운 구글의 어널리틱스의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뭐 여기서 그대로 해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아주 쉽게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다른 제 원래 쓰는 계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한 3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한 20개 이상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프로젝트를 이제 continue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 love Creapoo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 스파크 플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료 플랜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인데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pay as you go니까 쓴 만큼 하거든요. 기본적인 거를 플러스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케일업이 되면, 비즈니스 스케일업이면 그때 이제 브레이즈 요금제로 이제 바꾸고, 지금은 그냥 스파크 요금제를 써도 호스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제약이 있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호스팅을 볼게요. 뭐 구글 오센티피케이션, 구글 로그인 이런 기능도 다 됩니다. 그래서 호스팅을 보면은 무려 10기가나 되는 데이터를 넣어둘 수 있어요. 호스팅에. 저희가 그만큼 넣을 이유가 없죠. 10기가에 한 달에 10기가의 데이터가 트랜스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쿠팡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큰 사이트를 하지 않으면 조그만한 브랜드 사이트나 회사 사이트라는 데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 없다고 보여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저희가 클라우드 펑션이라고 해서 서버단에서 저번에 메일을 주고받을 때, 메일을 보낼 때 했던 그 서버 기능을 이용하려면 브레이즈 요금제를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글 서비스만 돼 있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밖에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을, 메일을 보내는 펑션을 쓰려면 브레이즈 요금제로 바꿔줘야 되지만, 뭐 그전에는 크게 문제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제 여기에 호스팅에 찾아가면 호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호스팅이 하나도 안돼 있죠? 그러면 제가 호스팅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호스팅했던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호스팅할
프로젝트에 왔습니다. 자, 이건 제 프로젝트고요. 여기에 보면은 소스 코드를 어디다 넣냐면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에 이제 제가 두고 있어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여러분이 어느 에디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HTML과 CSS 그리고 jQuery 같은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구현하고 있죠. index.html과 이제 몇 개의 HTML 파일들로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하겠어요. 배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미 설정을 해뒀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은 점이 여기 뷰에 보면은 여기서 터미널을 이렇게 누르면 터미널을 여기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창을 쓸수 있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먼저 할게 뭐냐면은, 자, getting started에 보면은 호스팅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npm하고 인스톨하고 마이너스 G 옵션, 글로벌 옵션하고 firebase-tools라고 하는 npm 노드 패키지를 설치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 나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firebase 로그인을 해야 돼요. 구글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init이라고 해서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로그인부터 할게요.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로그인이 안돼 있다면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 구글 계정들, 여기 PC에 있는 구글 계정들이 이제 뜨면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크래플@gmail.com이라는 계정으로 로그인해뒀어요. 거기서 이제 이닛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배포하는지 설계도를 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이게 firebase.json이라든지 뭐 firebase RC, 뭐, 요런 파일들이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생성해 주는 건데, 기존에 만들어진 내용이 있으니까, 요 내용을 이제 지워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디폴트가 어디다, 어디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갈 거다라는 내용과, 파이어베이스의 이닛을 해서 만들어진 이 메타 정보예요. 요거를 다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은 Firebase init을 이제 하게 되죠. init을 하게 되면 먼저 여기서 어떤 걸 하겠냐고 물어봐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호스팅을 쓸 거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호스팅을 선택을 하고요. 스페이스를 눌러줘서 이렇게 앞에 녹색으로 선택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중에 어떤 걸 쓰겠냐라고 물어봐요. 이번 I love Creful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진 다른 데다가 지금 디플로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익시스팅 한 거를 찾아요. 찾는데 제가 이제 디플로이 할 때는 더 노바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디플로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어디에 있는 폴더 거를 배포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뭐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이라는 폴더에 뒀잖아요.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퍼블릭 폴더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이 셋들, 그러니까 HTML과 CSS와 JS 파일들이 전부 다 호스팅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앵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디스트라는 폴더 이제 생기거든요. 그거는 뭐 앵귤러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지금은 저희가 그냥 플레인 HTML을 이용해서 올리는 거니까 제가 여기에 맞게 퍼블릭이라는 폴더에 뒀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폴더에 있는 걸 올려주세요라고 퍼블릭이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싱글 페이지 앱이냐, index.html을 기본으로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yes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html이 있네요라고 물어봐요. index.html이 있죠. 저희가 열심히 잘 만들어준 게 있죠. 이거를 다시 엎어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만든 건데, 그래서 no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제 여기에 두 개의 파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firebase.rc라고 하는 파일에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가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는 아까 생성한 건 생성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이걸 디플로이 하는 건 The Nomad Creator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다 디플로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firebase.json에 보면은 금방 했던 퍼블릭 폴더는 어디냐, 어떻게 디플로이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걸 하라고 나왔는지 볼까요? 자, 이제 남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Firebase 디플로이입니다. 디플로이만 하면 됩니다. 이제 보실까요? 디플로이 하겠습니다. Firebase 디플로이 하면 자동으로 이제 디플로이를 쫙 해주게 됩니다. 316개의 파일들을 이제 올려줬어요. 자, 이렇게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URL에 보면은 thenomadcreator.web.json
web.app 이렇게 하는 URL이 저에게 공짜로 주어졌어요. 한번 커맨드하고 링크를 누르면, 자, 그러면 thenomadcreator.web.app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이게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도 잘 나오고 있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컨택에 가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이제 저만의 고유의 URL을 어떻게 연계하는지,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호스팅을 이제 공짜로 하게 된 거죠. 호스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The Nomad Creator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왔어요. 제가 쓰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호스팅에 가면은, 자, 호스팅 QC 내역이 있죠. 이제 금방 또 새로 배포가 됐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Firebase 두 개의 URL을 줘요. 앞에서 지정한 project name.web.app이라는 것과 project name.firebaseapp.com. 원래는 이것만 줬었는데 최근에 이걸 줘서 굉장히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쓰셔도 되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쓰는 고유의 URL이죠. 이 URL을 어떻게 연계하는지,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료로 웹을 호스팅하는 방법. 그래서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죠. 호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